한복 입은 소리꾼과 북을 치는 사당패, 고기하는 춤꾼이로 자막 우리의 소리, 우리의 흥, 대한민국 소리여행이 차례로 뜬다. 이어서 눈과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 국악 우리가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골길, 두 여인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인다. 한 여인은 노란 빛의 한복을 입었다. 한 마리 오니까 어떠노? 옛날 생각나요. 옛날 생각나지. 네. 국가무형문화재 정순임 명창과 제자 조아라 씨가 예전에 공부하던 전수관터를 찾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수관터. 이곳엔 먼저 인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겨울 할아버지한테 올리고 네 소음 들어. 한복 입은 조아라 씨가 물그릇을 들고 어디론가 간다. 돌 할아버지는 스승님이 정성으로 모시던 이 집의 터줏대감입니다. 돌 위에 물을 부었다. 정순임 씨. 물은 부쩍 부냐? 네. 엄마 야 사봐라요. 그러면요? 아 그냥 놔두라니까. 아, 엄마 환장한 건데. 아, 그러고 보니 대접에 담아 정성스레 올려야 할 정화수를 돌 위에 냅다 부어버렸네요. 조아라 씨가 물그릇을 돌 앞에 놓는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야가 몰라서 그랬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럼 기도 드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가 이렇게 영화 아니 그 뭐냐 방송도 타고 우리 조아라가 열심히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할아버지도 많이 들었지요. 더 좋은 명창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스승님 말씀처럼 방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더 훌륭한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옛 전수관에 오니 어린 시절 꿈들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돌 할아버지 정말 용하신 거 맞겠죠? 이 돌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집 짓기 전부터? 여기 집 짓을 때 짓기 전에도 수백 년 여가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그렇냐? 넌 니는 공부만 하느라고 그런 것까지 몰랐고 선생님 물 떠주는 것도 못 봤어? 물 떠주는 건 봤죠. 그랬어? 네. 그럼 왜 그럴까? 그 생각 못 해봤어?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활짝 웃는 조아라 씨 옆에 타이틀이 뜬다. 경상도 민요 버스킹. 노래 유관순 열사가. 어때요 고종 황제께서는 500년 사직을 일광 후남이 성천허대 강력을 임이하신 여기는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 판소리 불모지라 불리는 이곳에도 소리에 인생을 걸고 외길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1세대 개척자가 정순임 명창이라면 조아라 씨는 그 뒤를 잇는 젊은 소리꾼 중 하나입니다. 조아라 프로필, 경북 무형문화재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 제39회 동네 전국 전통경연대회 대상, 국악그룹 길 대표. 이완용 송병준 만고역정놈들 고개가 더욱 협협하여지되 심중에 있는 근심은 고종 황제 생존하심이라 기회를 자주 엿보다니 슬프다 고종 황제 우연히 득병하신 이완용 정성 있는 제 그녀에게 경주는 꿈의 도시고 꿈의 무대입니다. 소리꾼 조아라 씨가 이 봄날 아름다운 경주 여행에 나섰습니다. 가운데는 무슨 음모와 비밀이 있는지라. 조아라 씨가 월정교로 향한다. 월정교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초성만 남아있던 신라시대 건물터에 몇 년 전 지금의 월정교가 재건되었습니다. 경주에는 자랑할 만한 유적과 명소가 정말 많은데요. 여기도 그중 하나죠. 국악인 조아라 씨. 여기는 야경이 엄청 예쁜 곳이고요. 경덕왕 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 때 없어졌어요. 없어졌던 것을 2018년도에 다시 재건을 해서 지금은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낮에 보아도 예쁘지만
밤에 보면 훨씬 더 예쁜 곳입니다. 동궁과 월지 곳곳에 조명을 켜놓아 야경이 아름답다.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두 번째 명소는 예전에 안압지로 불리던 동궁과 월지입니다. 어두운 밤, 노란색 조명이 연못 위 나무, 건물과 돌담을 환하게 비춘다. 경주 역사 유적지구. 수많은 유적을 품고 있는 경주시 구시가지 일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하늘에서 여러 개의 왕릉을 훑으며 보여준다. 벚꽃이 활짝 핀 산책로에 관광객들이 모여있다. 도시 곳곳에 천년고도의 위엄과 향기가 서려있죠. 만개한 벚꽃이 마치 팝콘처럼 탐스럽게 피었다. 그리고 이곳은 소리꾼 조아라 씨가 꿈을 펼쳐온 곳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곳이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제가 판소리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여기서 국악 활동을 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제작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귀한 곳인 것 같습니다. 경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부산에서 나고 자란 주아라 씨가 경주를 처음 찾은 건 중학생 때였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니라. 저 왔어요. 아니야. 언니라고 고생했다. 오늘 뭐 배울래? 남보다 한참 늦은 중학교 2학년 때 소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평생의 스승을 찾아 이곳 경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연습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것이니까 넌 열심히 공부하면 돼. 감사합니다. 흥보가 보고 서초와라고 남보다 늦게 시작했기에 남보다 더 노력했습니다.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소리 공부에 매달렸죠. 7번 해봐. 너는 뭐 하잖아. 그래. 알리 강남을 타고난 목구성에 끈기와 도끼까지 갖춘 제자를 스승님은 눈여겨 보았습니다. 정순임 씨, 국가 무형문화재 흥보가 보유자. 하려면 최하로 10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라는 지가 혼자 열심히 하니까 5년만 다 뛰어버려. 남들은 10년, 20년에도 최강고를 못 뛰는데 5년마저 뛰어버리니까 아 저건 앞으로 뭐가 되겠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아순 열사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볼래? 네. 미국 대통령과 조아라 씨는 스승의 뒤를 이어 유관순 열사가의 맥을 잇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나를 기다릴지. 어이. 때는 벌써 이월금은 밤이 적적히 번난디 갇혀 수반도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명일 거사 준비할지 어느새 몽동이 힘보 열사가는 해방 후 만들어져 널리 불린 창작판 소리죠. 유관순 열사가는 그중 하나로 박동실 명창에서 정순임 명창의 어머니인 이화중선 명창 그리고 정순임 명창으로 그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같이 모아들어서 약속 시간 기다릴지 어느새 12시 정각을
조아라 씨. 제가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러 갔을 때 언니들이 이렇게 소리를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열사가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들 또는 이제 좀 넉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그 소리를 알려주셨거든요. 그 소리를 처음 접했을 때 어쨌든 실존 인물의 이야기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는 꼭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대학교 졸업 연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갈고 닦고 있습니다. 사진 보며 너 여기 없었냐? 여기는 제가 그때는 공부할 때 아니니까. 아 그랬어. 태훈이가 이렇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연습벌레니 독종이니 하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죠. 조아라 씨가 사진 속 자신을 가리킨다. 사실 어린 조아라가 그토록 지독하게 노력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미주알, 고주알, 속사정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 발표할 때 이건 유가순 열사가 소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집안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서 진짜 간신히 벌어서 저희가 진짜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살고 있었거든요. 뭐 합숙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 막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막 맛있는 거 먹을 거 막 사다 주시고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오실 상황도 안 되시고 형편도 안 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주눅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려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순임 씨. 이 세계뿐만 아니라 어느 세계든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잘하면 좀 안쁘잖아. 그런 걸 우리 인간들은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지가 집단을 저 혼자 연습하는데 그게 조금 안 좋은 게 보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마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너도 성인이 됐고 결혼도 했고 했으니까 그 마음 상처 받지 말고 응? 남하고도 얘기도 좀 하고 농담도 좀 하고 예술가라 하는 거는 예술만 잘해서는 안 돼. 사람 호응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그것을 좀 배워라. 해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은 자연이 된다. 이야기했죠. 당당한 놈이여 마른 우울한 내 놈들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연습에만 매달렸던 시절 몸과 마음을 두루 살펴준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소리꾼 조아라는 없었을 겁니다. 조아라 씨. 저한테는 뭐 할머니, 저에게 친할머니 이상의 존재시죠. 가족 같고 또 부모님과도 같은 스승님이시죠. 소리도 다 배우고 싶고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예쁘시고 고우시고 제가 선생님 연세가 제가 되었을 때 저런 고운 자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야금 연구소 조아라 씨. 어제 이제 발표가 나서 네. 우리가 8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네. 일단 그 예술의 전당 대관이 네. 돼야 되니까 우리가 토크 콘서트 요즘 조아라 씨는 아마도 가장 바쁜 국악인 중 하나일 겁니다. 2017년 창단한 국악그룹 길의 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지금도 여전하죠.
창단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기획 공연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해마다 공연 기획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간은 대중성을 위한 공연들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대중들이 아, 국악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구나. 그것을 좀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획 공연은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올해에는 층간소, 뭐 불법 주차로 인한 막 교통 혼잡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음악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소라 모양으로 된 게 나가기. 조아라 씨가 후배와 이야기를 나눈다. 후배는 수많은 일을 동시에 해내면서도 매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선배가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김아름 낭씨, 국악그룹 길 그 멤버. 그룹의 이제 일도 이제 도맡아서 하시고 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 그 이렇게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또 하시고 박사 과정도 재학하셔가지고 또 공부를 계속 이제 또 하시면서 또 정순희 선생님 레슨도 받으러 가시고 그래서 그 스케줄 어떻게 다 소화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바쁜 와중에도 또 본인의 이 그 이렇게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참 저는 너무 좋고 언니로서 좀 되게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실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안. 장고제비인 남편 정규락 씨가 기획 공연 연습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규락 씨가 장구 치고 김아름 낭씨는 가야금, 조아라 씨가 노래한다. 남편은 스승님과 더불어 경주에서 만난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아내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타악 연주자이기 때문에 손만 붙어있으면 연주가 가능한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을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 바쁠 때. 아, 전 꿀물 타주죠. 예. 꿀물 한 잔 타주고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네 고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안타깝죠. 말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는 목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간다. 첨성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천문관측시설.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첨성대는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데요. 오늘 조아라 씨에게 첨성대는 또 다른 도전의 무대입니다. 조아라 씨가 첨성대를 바라보며 서 있다. 경주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판소리 버스킹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어느새 저녁이 됐다. 첨성대의 보랏빛 조명이 켜진다. 조아라 씨가 관광객들에게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오셨구나. 저는 여기 경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판소리를 배운 조아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정식 무대가 아닌 즉석 공연은 소리꾼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판소리 좋아하시니까는 우리 판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네요. 그죠? 관객의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추임새를 많이 해주시면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흥보가 중에 박타는 대목 들려드릴게요. 네, 추임새는 언제든지 많이 해주셔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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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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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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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케 박이 쩍 벌어지니 이박통 속에서는
웬 괴 두 짝이 붉어지는 뒤 금보가 한 개를 가만히 쩍 하고 열어보니 뭐가 나왔을까요? 봉오리요? 네 맞습니다. 돈이 하나 가득. 또 한 개를 열어보니 쌀이 하나 가득. 좋다. 흥보가 좋아라고 한번 떨어보서 보는 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수구 툭툭 털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 돌아보면 쌀 가더니 가득하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수천 번 불렀을 흥보가가 오늘따라 더 흥겹습니다. 툭툭 털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 돌아보면 쌀 가더니 가득하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겄다. 1년 360일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라고 그저 꾸여 꾸여 나오너라.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아까 경기민요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판소리도 좋으시죠? 네. 너무 감사... 좋죠. 근데 못하니까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왕 경상도에 오셨으니까 우리 경상도 대표 민요인 미량아리랑 들려드릴까요? 잘 아시죠? 네. 어떻게 시작하죠? 아리아리랑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량아리랑이 아니고 진도아리랑입니다. 진도면 어떻고 미량이면 어떤가요? 이렇게 멋진 밤에 말입니다. 미량아리랑.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다 알곤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라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우리 소리가 원래 이렇습니다. 판을 까는 건 소리꾼의 몫이지만 판을 완성하는 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죠. 한 어르신이 앞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춘다. 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밤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모개로 널 넘겨주소. 관광객 한순홍 씨. 너무 좋았죠. 우리 지금 서울 조계사에서 지금 네네 오늘 이제 경주 온 건데 저녁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도 맛있게 먹고 지금 나왔는데 판소리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유정숙 씨. 저는 원래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국악을 좋아하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현재도 경기민요를 배우긴 배우는데 이렇게 막 이런 기회만 있으면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춤이 나와요. 그냥 제가. 흥이 많아가지고. 근데 절에 다니다 보니까 그 흥을 죽이면서 이렇게 불자답게 이제 좀 조용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조용히 살려는 불자의 흥을 깨워버린 즉석 공연 한 판. 이렇게 또 하나 소중한 경험을 얻어갑니다. 조아라 씨. 이렇게 마이크 없이 그냥 즉석해서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하기 전에는 과연 들어주실까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좀 더 좋은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 서출지,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연못, 신라시대 소지왕 때 이 근처에서 왕비의 비행을 알리는 글발이 전해졌다는 고사가 있어 서출지라 불린다. 조아라 씨가 경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장소로 갑니다. 여긴 언제 와도 너무 좋아요. 서출지에 관한 고사는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출지. 이곳은 남편과 자주 데이트하던 장소라서 특별히 더 정이 가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 소나무 밑에 서 있으면 기운을 다 받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은 저 집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자리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가장 좋아해요.
조아라 씨가 산책로를 걸으며 노래한다. 제목 사철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날 백발한심 모구나. 예? 청춘도 날 버리고. 여기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진짜 그 세월을 다 말해주는 것처럼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것 같아서 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다 다른 나무들이지만 그 모습도 다 다르지만 뭔가 그 뿌리가 엄청 깊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가 가도 여름이 하고픈 일이 참 많은 소리꾼. 누군가는 그걸 욕심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꿈입니다. 조아라 씨는 이곳의 소나무처럼 뿌리 깊은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들어도 너무 잘하는, 소리를 잘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고, 전통을 잘 이어가고 또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겸손하고 항상 나아가는 자세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가을이 가고 조아라 씨가 서출지를 바라보며 노래한다. 돌아오면 낙무관 노래하는 조아라 씨 옆에 국악 우리가 있다 타이틀이 뜬다. 국악 우리가 있다. 다음 시간에.